퍼포먼스의 끝판왕입니다. 누군데? 저 세상 텐션 그룹 놀아줄 조빈 원음 씨. 니르하. 다니야. 샤워 샤워 아이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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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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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샤워 머리가 복잡한데 머리를 감아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눈에는 안 들어가게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집에서 샤워할 때 이 노래 불러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시원해 너무 개운해 TMI 시원해 와우 오, 오, 오. 와 너무 시원해 MR 없이 네. 무반주로 아아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과한 건데 선생님 목걸이에 막 오리가 있고 아 그렇죠 네. 난리가 났네 아니 무슨 컨셉입니까 이제 설명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리 패션입니다 아 이태리 패션 아 네. 이건 뭡니까 오늘? 저는 뽁뽁이로 이용해서 네. 샤워의 은혜를 받은 그 커플들이 그렇죠. 몸을 지금 뒤덮고 있는 듯합니다. 그래서 아까 네. 움직이실 때마다 이 비닐 소리 난다고 네. 그렇죠. 앞에서 제작진들이 오디오 감독님 가만두지 않겠다고. 근데 앉으시고요. 네네. 아, 네. 우리 얘기하다가 저 비닐 소리 나면은 네. 네. 가만두지 않겠습니다. 네. 부스럭 소리가. 부스럭 소리 너무 나는데? 아 이거 이제 안, 이러고 안 움직입니다 이제. 저희 네 명 다 그냥 그지. 그죠? 그지예요. 저희 넷 다 그지예요. 네. 저는 좀 괜찮지 않아요? 그지. 상그지, 상그지. 그지인데 저는 어디 되게 좋은 네. 고물상 하나 협력업체 맺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지원받아가지고. 네, 그, 네. 재활용센터. 아, 재활용센터. 그렇죠. 재활용센터. 사실 저희가 아이돌들을 주로 다루는 네. 프로그램이기 때문에. 네. 노라 좀 아이돌이죠? 아이돌입니다. 아이돌. 네. 아, 쇼차임도 나가고. MC. 네. MK. MK 나가고. 네. 무조건 MK죠. 지금 살짝, 실수했다 싶었죠. 엠넷에서 쇼츠 먼저 얘기해가지고. 한 1년 좀 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, 네. 아, 이제 해체할 때가 왔나 보다. 그래요.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노라조 하면 중독성 강한 명곡들이 정말 많죠. 카레, 슈퍼맨, 사이다, 고등어, 뭐. 수많은 이 명곡 중에 가장 명곡으로 꼽는 곡은 조빈 씨는? 히트곡이라는 어떤 그런 좀 수식어를 달아준 이거? 슈퍼맨이 아닐까. 아, 네. 왜냐면 많은 분들이 슈퍼맨이 저희 1집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 앞에 이제 앨범이 두 장이 또 있었거든요. 아, 뭐가 있었죠? 뭐 1집 때 해피송이 이제 그게 아, 멜로디가 되게 귀에 익은데요? 그죠? 맞아요.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. 근육 빵빵 난 슈퍼맨. 센티센티야 카레 총 몇 년 활동하셨죠? 저희가 지금 14년 14년째 한 곡으로 활동 아, 네. 와, 근데 그 곡은 진짜 정말 긴 곡인데 이렇게 토막토막 고등학교랑 그렇죠. 이렇게 네. 그러네요 We are K-POP Mnet